오늘은 한겨울에 식용 및 약용으로 먹을 수 있는 꿀풀과 광대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대나물은 마치 광대가 춤추는 모습과 많이 닮았고 줄기에 잎이 광대를 두른 듯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처를 싸고 있는 풀이라는 뜻으로 등용초가 연전초라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코딱지나물과 장꾸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월 7일에 7가지 나물로 죽을 쏘아 먹는다 해서 칠족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칠족죽은 광대나물을 비롯해서 냉이와 미나리, 무별꽃, 떡쑥, 순무가 포함됩니다. 예전 먹을 게 부족한 겨울에 어린 순을 데쳐서 나물 및 국거리로 즐겨 먹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간혹 독초로 오인하고 식용을 꺼려 하기도 하지만 독성이 거의 없어 약용과 식용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맵고 스며 따뜻하고 작용 부위는 폐와 간, 신장에 들어갑니다. 한약명은 보계초와 등류초라 하여 지혈을 먹게 하는데 사용해왔고 풍사를 몰아내고 부종을 다스릴 때 널리 쓰여왔습니다. 약리작용에는 근육통과 타박상, 고혈압, 혈액순환 촉진작용, 림프절결핵, 황달충농증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근골동통과 전신동통 수족마비에는 12에서 20g을 물로 달여 먹거나 가루내어 먹으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한때 폐암으로 삶을 자포자기한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광대나물과 선악초만을 달여 먹고 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기암에 광대나물과 몇 가지 약초를 적용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은 혈관의 혈액이 기름때에 쩔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달고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관의 광대나물이 좋다 하여 매일 잎을 된장국으로 끓여 먹고 깨끗이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술을 자주 마셔서 간경변증과 황달로 고생하신 분은 광대나물을 건조시켜 식수처럼 달여 먹고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대나물을 비롯해 시골 야생초로 식생활을 바꾸어서 건강을 회복한 사례자가 많으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실제 경상대학교에서 광대나물을 비롯해서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들 중 항균활성을 실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 4가지의 세균성 균주에 대해서 모두 높은 항균성을 보인 식물은 광대나물과 지층계 보리뱅이, 사철수, 꿀풀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광대나물의 이리도이드와 라미올이 몸속의 염증과 독성을 빠르게 제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리도이드는 식물화 항물질로 다친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강력한 약물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에 대한 저항력이 특화된 식물로 밝혀지기도 했으며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고 사멸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점은 이 물질들이 인체에 들어가면 방어와 치유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결핵 환자를 치료한 보고가 있었으며 폐결핵과 폐렴, 폐부종에 대해 작용이 뛰어납니다. 이는 중약대 사전에서 광대나물이 림프절결핵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림프절결핵 및 폐렴에는 광대나물 2냥에 계란 2, 3개를 같이 삶습니다. 계란이 익으면 껍질을 벗겨버리고 계속 반시간 동안 달여서 계란과 그물을 복용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한 광대나물 2냥을 잘 집지어서 그 즙액을 달여 복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건너서 한 번씩 연속 3, 4회씩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다음, 광대나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간장과 신장 기능이 튼튼해져서 잔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웬만한 간질환은 잘 낫는다고 하며 파괴된 간색소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간의 회복력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간염과 황달에는 광대나물 말린 전초 10g과 목적용담을 각 8g씩 혼용해서 사용하면 즉효를 봅니다. 광대나물을 식용으로 쓸 때는 나물이나 된장국을 끓여 먹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된장국을 끓이실 때는 먼저 채취해온 광대나물을 팔팔 끓는 물에 넣습니다. 어느 정도 순이 시들면 꺼내어서 찬물을 붓고 하나씩 깨끗이 씻어주면 됩니다. 씻은 후에는 냄비에 광대나물을 넣고 된장을 두세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디포리나 멸치 육수를 만들어 같이 넣으시면 감칠맛이 훨씬 좋게 됩니다. 만약 육수가 없으면 다시다를 대신 사용해도 되고 식수는 쌀뜨물을 넣으셔도 됩니다. 광대나물 된장국은 오래 끓일수록 깊고 구수하면서 담백하고 진한 국물 맛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또는 매일 드시면 겨울철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건강식품이 되니 자주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